네, 한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파라치 시간으로 이어갈 거고요. 오늘은 어떠한 내용에 주목해 볼까요? 이분과 함께 시간 만들어 가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인사 먼저 나눌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래도 오늘은 빨간불입니다. 양대 지수가 힘차게 내고 있는 현재 구간인데요. 워낙 시장의 자금의 흐름이 빨라서 계속해서 어느 쪽 봐야 되는지 고민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많이 기다리실 것 같은데요. 대표님, 오늘은 어떤 쪽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까요? 네, 저희가 하도 금요일 날안 오른다고 너무 좀 울분에 불만이 토했더니 그렇습니다. 불만이 가득했더니 오늘은 이제 좀 예의를 차리기 시작하네요. 이렇게 한 번씩 화를 내면 이렇게 화답해 준다면 언제나 화낼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화를 그죠? 내야 화답하는 겁니까? 네, 그러면 안 되고요. 알아서 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살펴봐야 될 쪽은 일단 좀 연말 연초가 되면 어김없이 좀 부각되는 섹터가 하나가 있죠. 네. 그게 컨텐츠. 네, 오. 컨텐츠 관련주들에 대한 변화 한번 보고 거기서 뭐 어떤 투자 아이디어 찾을 거 없나 이렇게 한번도 정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요즘 시원하게 섹터 전체가 오르진 않지만 진짜 연말이어서 그런가 뉴스가 속속 들리곤 있습니다. 시장에서 좋아할 만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만 하더라도 오징어 게임 2 세트장이 공개가 됐고요. 그리고 저는 보지 못했지만 서울의 봄 흥행 소식도 들리고 있어요. 웹툰도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네. 일단은 좀 정리를 해주세요. 이 정도면 분위기 잘 만들어지고 있는 건가요? 서울에 보면 아직도 못 보셨습니까? 네, 아직 못 봤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 네. 수치에 아직 카운팅이 안된 거죠. 아, 저도요. 네. 그래서, 보러 가야 되겠죠? 예, 보러 가야 되는데, 일단 컨텐츠 관련된 쪽을 바라볼 때 가장 왜 연말에 좀 많이 오르냐? 연말 연초에 많이 오르냐? 약간, 대작은 또 이런 때 많이 공개가 되면서, 뭔가 또 기대감을 키우죠. 또 보니까 웹툰으로 유명했던 경성 크리처. 이게 또 12월 20 며칠 날또 넷플릭스에 공개되면서 또 이제 대작들이 또 연말 연초에 그냥 집에 좀 있는 기간이 있다 그죠. 보니까 이게 또 시장에서 변화를 좀 이끈다라는 쪽인데 일단 컨텐츠를 볼때 가장 중요한 거는 금리가 좀 픽아웃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그동안 좀 위축됐었던 성장주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겠죠. 그런 쪽에 한 축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좀 네카오만 그쪽이냐 이쪽들도 같이 쓴 쪽이다라는 쪽에서 변화가 나오는데 일단 두 개를 나눠보게 되면 영상 컨텐츠죠. 이쪽은 코로나19 이후에 리오프닝 된다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영화관에 잘안 가는 현상들 이게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일단 방송 쪽 광고 누가 요즘에 지상파 봅니까? 뭐 이런 얘기가 네. 나오면서 방송 영화가 좀 정체됐는데 OTT 중심으로는 유지가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정상화는 내년에 CJ ENM 같은 경우 될수 있겠다 이런 쪽이 나오면서 기대감은 살짝 높아져 있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웹툰은 계속 성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2020년도 당시 코로나19 때는 거의 57% 이상 성장하면서 만화 앱에서 구매했던 것들이 강한 성장을 보였지만 2022년까지 10%대로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약간 좀 성장률은 좀 꺾였다라는 쪽에서 여러 가지 종목들도 위축은 받았지만 그래도 이쪽은 성장하는 시장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장에 대비해서 밸류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주가의 반응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시장 성장성에 주목도를 높이고 있잖아요, 대표님. 네. 웹툰을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동시에 앞서 플랫폼 이야기도 살짝 좀 녹여져 있긴 했는데 이쪽도 같이 봐야 되는 건지 웹툰주를 바라보는 시각 정리도 해주세요. 네, 웹툰은 보는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앵커님도 좀 보셔야 되는데, 한번 볼게요. 네, 네. 봐주셨으면 감사하겠, 예, 관계자는 아니고요. 네, 근데, 일단 지금 웹툰 같은 경우 기존에 보게 되면 팬덤식으로 움직인다고 그러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보는 사람들 쪽으로 움직인다라는 쪽에서 저희가 얘기하는 뭐, 아르프, 이쪽이 또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구매를 하면서 커지는 시장. 근데 그들이 원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 강한 종목 중에 하나를 얘기하라고 하게 되면 DNC 미디어입니다. 네. 이 회사가 내년에 나 혼자만 레벨업. 네, 이쪽이 뷰가 143억 뷰입니다. 이 정도면은 이 업계 상에서 봤을 때, 와, 많이 나왔다라고 할수 있을 정도의 수치인가요? 네, 많이 본거 아닌가요? 예, 그냥 1억 뷰도 아니고 예, 143억 뷰면은 많이 나왔다고 보는데 그중에서 이걸 인기가 있다 보니까 이제 확장되기 시작하죠. 요게 중요한 아이디어입니다. IP가 확장돼서 지금 애니메이션으로 이제 12월 10일이니까 이번 주 주말이죠. 그 애니메이션 일기에 대해서 상영회가 이어지는데 솔드아웃입니다. 인기가 예, 그 막강하네요. 정도로 인기가 많겠죠. 거기다가 또
보다 보니까 RPG 게임 내년에 넷마블에서 나오기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확장된 IP가 어떤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겠느냐라는 쪽으로 봤을 때 인기 있는 거는 이렇게 확장되는 어떤 시초는 아니죠. 저희가 재벌집 막내아들 또 요새도 많이 봤었죠. 이런 변화가 가져간다라고 되면 기대감이 높아지겠죠. 네. 그러면은 조금 종합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성장이 이렇게 되면서 밸류 측정은 시장에서 어떻게 되게 될지도 궁금하고요. 네. 전반적으로 지금 이 종목들이 가진 위치 자체도 메리트도 있는지 함께 궁금한데요. 네. 지금 일단 전 세계 만화 앱 수익의 순위를 보게 되면 네. 대한민국 업체들이 1, 2, 3, 4 싹쓸입니다. 네, 이런 오. 쪽에서 피코마 라인 만가. 네. 피코마는 또 다 아시는 것처럼 어떤 카카오 그리고 또 네이버 이쪽에서 다 휩쓸고 있고 특히 거의 한 70% 이상을 일본 쪽인데 이쪽에서도 꽉 잡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압도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최근에 가장 또 많이 늘어나는 쪽은 미국입니다. 이쪽은 아무래도 광고 중심으로 수익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도 수익권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는 쪽으로 아직까지는 적자지만 네, 들어갈 것이다 라는 쪽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변화가 여전히 성장하고 수익성이 이제 보강되는 측면 쪽으로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한 상황들이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또 요즘에 지난주에 조금 털었었던 예, STO 예, 이쪽도 활성화가 되게 되면 웹툰 쪽도 큰 수혜를 볼 수가 있겠죠. 관련돼서 뭐 한정판 아니면은 처음으로 웹툰을 내놓는데 거기 초기에 뭐 토큰을 내놓기 시작한다. 이것도 하나의 또 큰 역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STO로 확장될 수 있는 부분들도 웹툰 쪽은 크다. 이런 쪽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렇게 종목들 볼 때 사이즈가 큰 대기업의 행보가 중요하잖아, 대표님. 네. 저희 웹툰 볼 때 네이버 웹툰의 상장 스케줄이라든가 말씀해 주셨듯이 실적에서의 변화 이쪽에도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네이버도 실질적으로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 네. 물론 가장 큰 수익원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내세울 수 있는 게 물론 이제 어떤 커머스 쪽도 있겠지만 그보다 웹툰 쪽은 하나의 중요한 흐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시장을 계속 끌고 가고 있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나 혼자만 레벨업, 나 혼 랩 이걸 가지고 기대감이 상당히 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DNC 미디어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월봉상 보게 되면 이게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여전히 관심이 높아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이쪽 어떻게 조명하면서 전략 가져갈지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요. 먼저 오늘장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양대지수 상승폭을 키운 구간에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설명은 다시 해드릴게요. 12월 8일장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월의 두 번째 금요일장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난주와 분위기가 사뭇 다르죠. 오후로 갈수록 상승 탄력을 키워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지수를 올릴 수 있는 양대 축이라고 한다면 2차전지 그리고 반도체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전장에는 미국발 훈풍을 받아서 반도체가 전반적인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오후로 갈수록 전반적으로 2차전지까지 여기에 보탬이 되면서 고점 부근에서 양대 지수가 마무리됐다라는 점 특징으로 확인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수 어떻게 마침표 찍어졌을지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양대지수 말씀드렸다시피 빨간불로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2517선까지 올라서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번 주 들어서 빨간불이 3번이나 오늘 포함해서 나오긴 했지만 1%까지 오른 건 오늘이 처음 시원하게 오름세가 나왔습니다. 코스닥도 동반해서 830선 고점 부근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하루 동안의 이 패턴을 보신다면 오전에도 빨간불이 유지가 됐습니다만 한 번 더 강한 탄력은 오후에 나왔다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시 구간을 넘어가면서 2시 전으로 해서 이 탄력이 강화되기 시작했고요. 탄력을 더해가는 구간에서 마무리가 됐다라는 부분이 특징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이 부분부터 현선물 쪽에서의 외국인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왔다라는 수급상의 요인도 볼 수가 있겠고요. 한 언론사를 통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뉴스 팔로우업은 필요하겠습니다만 대주주 기준 변경에 대한 기대감도 좀 안았습니다. 한 언론사에서 나온 이야기를 보면은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점도 체크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장에서 코스피 지수, 기관, 외국인 모두 매수로 마무리가 됐고요. 기관 계속해서 금융투자와 함께 연기금의 순매수 행렬 장중되네 특히 오후장 가속화됐다라는 점 특징입니다.
코스닥 마찬가지고요. 기관, 외국인, 동반해서 오랜만에 사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장에서 양대 시장 모두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강형 매수 주체 역할했고요. 개인만이 팔자세를 보였습니다. 선물 쪽에서도 외국인 매수세가 보인 것, 그러니까 현선물 모두에서 외국인의 순 매수가 확인된 오랜만에 이렇게 빨간불 켜진 하루, 이렇게 수급상의 포인트는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율도 보고요. 그리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환율 시장의 급등락, 말 그대로 급등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8원 넘게 내림세가 나타났습니다. 어제 마감이 된 수치가 1325원이었거든요. 오늘 1300원 초반대까지 밀려 내려가면서 흐름이 마무리됐다라는 부분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각국 통화정책의 변화 조짐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과 같은 경우는 일본은행 쪽에서 통화정책의 변화를 줄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엔화 가치가 급등했고요. 달러화를 눌렀고 그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국에 이어서 유럽, 일본까지 피봇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에 FOMC 일정이 있다라는 이 스케줄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종목 짧게만 보고 넘어갈게요. 오늘 먼저 코스피 시장 보시면 전반적으로 빨간불이 우세했습니다. 상위권에 있는 종목 가운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제외하고는 모두 빨간불로 마무리가 됐다는 점 특징, 삼성전자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 행렬 강했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후장으로 갈수록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역시 고점 부근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양도세 관련 뉴스와 연관이 있는지 조금 더 체크업은 필요할 듯하고요.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강한 가운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6% 전후까지 상승 탄력 끌어올리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셀트리온 제약까지 마찬가지 흐름 보였고요. 최근에 로봇주 주춤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시세 모아가는 흐름 보이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오늘장 상승 5.8%까지 오름세 나타났다는 점 특징이고요.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온디바이스 관련주와 함께 HBM이 다시 한번 강한 시세를 연출했다라는 점도 특징으로 확인해 볼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오늘장 일단 기분 좋은데 여기에서 여운을 더욱더 다음 주도 느낄 수 있을까요? 고민 함께 해주세요, 대표님. 오늘장 좋다 좋다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주말 보내도 괜찮은 자리라고 보실까요? 네, 뭐 일단 오늘만 봐야죠. 일단 오늘만 보고. 미국도 오늘 발표될 고용지표 네. 보고 걱정은 뭐 주말 사이에도 되니까 오늘은 그냥 넘겨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무엇보다 금리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어떤 변화들, 대표적인 빅테크 쪽이 다시 한번 힘을 받았고 힘을 다 받을 때 보면 가장 핵심이 AI 쪽이었죠. 그만큼 시장의 트렌드가 AI 이런 거를 다시 한번 또 부각시켰던 그런 오늘 미국 시장의 흐름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AI가 확인되면 당연히 반도체겠죠. 예, 그런 쪽들이 연결되면서 오늘 시장을 주도했는데 오후장은 그래도 빠지지 않는 2차 전지. 네. 즉 반도체랑 2차 전지가 같이 움직여야 지수가 똑같이. 이게 양도소득세 관련하고도 좀 링크가 되는 걸까요? 네. 근데 또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확정돼봐야 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저희가 그런데 된다 안 된다 가지고 너무 지금 실기행위를 벌일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뭐 솔직히 그 정도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주주. 돈 낼 정도로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지켜보고 이야기하는 걸로 그거는. 예, 네. 그게 첫 번째 목표고요. 네, 그런 다음에 흐름들로 봤을 때는 일단 외국인과 기관 오랜만에 한 동반적으로 한 6천억 합쳐서 샀었고 게다가 선물이 외국인들 쪽이 거의 만 개 가까이 매수하다 보니까 시장이 좀 탄력을 받았었고 테마 쪽으로는 뭐 비료 쪽 강했는데 뭐 좀 약했죠. 네. 전강 후약 쪽으로 나오고 있고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2차 전지. 근데 의외로 또 바이오주가 약하네요. 또 이런 두 개 축이 강하다? 그러면 조금 사이를 삐집고 올라오려고 했던 쪽들은 또 약해지는 모습들. 이게 오늘 눈길이 끌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조금 까다롭다 보니까 어느 쪽 봐야 되는 건지 좀 꼼꼼하게 봐드렸습니다. 그럼 저희가 마감 전에 콘텐츠 이야기라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이쪽에 대한 전략은 잡아갈지 먼저 질문 드리고 종목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는 게 유효할까요? 네, 저희가 입구는 있었지만 계속 성장합니다. 맞아요. 네, 그런 쪽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시장에 어떤 바라봤던 이제 밸류들이 회복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관련된 쪽은 커질 거고 마찬가지로 또 영상 콘텐츠 쪽도 아마 좀 개별적인 성과 쪽 나오는 쪽으로는 계속 강화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어느 정도 주도주가 확인됐다라고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뭐 DNC 미디어 같은 경우가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나머지 콘텐츠 쪽으로 특히 웹툰이나 아니면 나머지 영상 콘텐츠 쪽으로도 좀 더 확산되는 경향들이 나오는지 이 부분도 지켜보면서 약간 미리 말씀드리는 경향도 있지만 지나고 나게 되면 오르더라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참 한번 시세가 나오면 짧긴 하지만 굵게 나와서 미리 이렇게 둘러보는 전략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 보면서 기다려볼까요?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대표님, 어떤 종목으로 대응해볼까요? 네, 그래서 관련된 쪽은 DNC 미디어입니다. 이러면 좀 이상하죠? 그래서 그거는 계속 또 관심 있게 보는 흐름이고 SAMG 엔터 이쪽도 네.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또 3D 애니메이션 이쪽에 대한 강점을 갖고 있는데 뭐 유튜브나 나머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콘텐츠 제공하고 있고 뭐 더할 나위 없이 캐치 티니핑 네, 다행입니다. 애들 다 키워서 네, 아직 좀 힘드실 새로운 시즌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네. 예, 힘드실 부모님들이 좀 있으실 겁니다. 시즌 4까지 나오기 시작하면서 네, 거기다가 미니 특공대 그러니까 여와 남아 모두 다 아우르는 똑같이 공통된 컨텐츠 쪽에서 인기가 있는 쪽이고 이런 쪽에서 뭐 룰루팝 슈퍼다이노 이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새로 나온 건가 본데 그런가 봐요. 네. 요거는 저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굿즈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 파생된 장난감들 이거는 연말 되면 또 성수기죠. 그렇죠. 네, 크리스마스 선물 때 그렇게 되면 당연히 변화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 게다가 또 중요한 게 티니핑 월드라고 그래서 이게 판교에 오픈을 합니다. 이거는 어떤 약간 아이들 놀 수 있는 왜 캐리와 친구들 같은 이런 키즈카페 같은 거. 네. 예, 근데 그게 좀 확장된 개념입니다. 이런 쪽에서 내년 매출액이 120억 이상 기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또 한 개 성공할 기미가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점점 더 늘어나겠죠. 그렇죠. 해외까지 늘어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었을 때 실적의 변화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변화가 아닐까라는 쪽에서 최근에 좀 부진한 주가가 실적 변화와 함께 탄력을 받을 수 있겠다는 쪽도 눈길을 가면서 흐름들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디까지 눈높이 열어두고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단기적으로는 2만 원대에서 네. 2만 3천 원대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아마 실적 기대감과 함께 앉기 시작하게 되면 돌파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고 그러면 직전 고점 때 약 한 2만 7천 원대 정도까지는 시도가 들어오리라라는 쪽에서 무게를 두고 손절가는 19,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종목 챙겨봤고요. 저희 빠르게 AS 한 종목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의 첫 번째 종목이 바로 이 종목 아톤입니다. 사실 대표님 이 종목 정말 그 주의 트렌드가 STO였어요. 요즘 하루 가기도 쉽지가 않은데 하루 이상 간 이슈가 바로 STO였는데 아톤 역시 지금 구간에서 저희 최대 30%대 수익률 달성 구간입니다. 그래서 궁금해요. AS 꼭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앞에 좀 속도 좀 냈어요. 어떻게 보고 이 종목 지금은 볼 수 있을까요? 네, 잘하네요. 네, 주식 잘하네요. 예, 예. 일단 아톤을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최근에 공시가 났습니다. 뭐 CB 전환 관련된 공시가 났는데 큰 물량 아니고 전환가 보니까 부담은 그렇게 크게 없다라는 쪽인데 하지만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약간 소화 과정은 필요하겠죠. 그런 쪽에서 조금 바로 당장은 못 갈 것 같고 기다리게 되면 다시 한번 5,000원대 이상 안착하는 모습들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갖고 계시다고 하게 되면 비중 좀 줄였다가 다시 레벨업되는 과정들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도 괜찮고 길게도 볼 수 있는 종목이었군요. 아톤에 대해서 AS까지 해드렸습니다. 저희 마지막 코너 함께해 주신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월요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